안녕하세요. 피글렛입니다. 롤클래스 11회 레오나 가이드입니다. 11회 레오나는 솔로큐에서 좋은 편에 속하고요. 왜냐하면 11회란 챔프가 솔로큐에서도 좋고 대회 때도 좋기 때문에 조합이 엄청 좋습니다. 11회 레오나는 초반에는 조금 약하지만 레벨이 3, 4렙, 5, 6렙 이렇게 되면 될수록 엄청 강한 조합입니다. 11회 레오나가 좋은 이유는 레벨이 뜨면 또 주로 라인전이 강하고 스턴이 3개여서 11회가 Q를 맞추기 쉬워서 라인전이 엄청 셉니다. 1, 2렙 때는 레오나 11회가 좀 약한 편이라서 조금 소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11회가 W를 찍고 라인을 푸시해주고 레오나가 부시지를 장악해서 상대방이 쉽게 못 오게 하면 좋습니다. 11회 레오나가 3, 4렙부터 센데 레오나가 근접 캐릭이라서 잘못 들어가면 정글의 갱킹을 받을 수 있어서 방어적으로 하되 상대방이 물각을 주면 그때 보고 재교환을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5렙하고 6렙 때는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5렙부터 데미지가 엄청 폭발을 해서 상대방이 갱을 와도 2대3을 이길 수 있고, 6렙 때는 11회가 먼저 궁을 키고 레오나가 울트를 쓰면은 거의 킬이 나와서 6렙부터는 엄청 공격적이게 하셔도 됩니다. 11회 레오나가 공격적인 조합이라서 공격적으로 하시면 좋지만 갱을 잘못 당하면 레오나가 갱에 약해서 레오나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6렙부터 하시는 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살이면서 하되 11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Q로 딜 교환을 해주시면 엄청 좋습니다. 11회 레오나가 상대할 때안 좋은 조합은 우선 잔나가 있을 때 조금 안 좋고, 왜냐하면 잔나가 Q로 레오나가 일을 쓸때 밀어버릴 수 있어서 잔나랑 할 때는 조금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모든 매치업이 다 좋습니다. 제 롤클래스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트위터에 남겨주세요.